특징이 있어요. 뭐죠? 소유주 분해했을 때 특징? 2의 제곱, 3의 제곱, 2의 4승, 5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7의 제곱, 2의 6승, 3의 4승. 뭐냐면, 소인수 분해했을 때, 소인수의 뭐가? 지수들이 모두 짝수예요. 제곱수들. 그치? 지수가 모두 짝수, 자, 반대로 얘기하면, 지수가 짝수였다는 거, 그 수는 뭐였다는 거, 소인수 분해했을 때 지수가 짝수였다는 거, 걔는 제곱수구나라고 생각하는 거.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빨리 첫 번째 소인수 분해를 할 거고요. 두 번째 지수를 짝수로 만들려면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가를 고민할 거야. 뭘 묻는다면 나한테 제곱수를 만들라고 얘기한다면. 그니까, 자. 504를 자연수로 나누어서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도록 한대. 오케이. 천천히 가봅시다. 504는 먼저 소인수 분해부터 하는 거야. 504를 소인수 분해하면? 2, 250이. 또? 2, 126. 2, 자, 그럼 봐봐.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이잖아. 근데 자연수로 나눴대. 나눠서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고 싶대. 이렇게 나눌 거야. 여기 뭔가로 있어. 나눌 거야. 그치? 자, 3은 짝수가 있어. 그치? 7은 한개 있으니까 홀수가 있지. 그럼 7 하나 갖고 있어야 되겠지. 2도 3개 있으니까, 그치, 홀수가 있잖아. 2도 하나는 나눠주면 되지 않을까? 그죠? 가장 작은 자연수? 그죠? 이해가? 한번 더. 108의 자연수 A를 곱해서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려고 한대요. 잠깐만. 아까 108 했던 것 같은데, 소인수 분해? 2의 제곱 3의 3승이지. 됐니? 자, 여기에 A가를 곱할 때. 여기에 A를 곱해서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려고 한대. 일단 봐봐. 3. 3개 있으니까 안 돼. 그치? 그럼 A는 3을 하나는 갖고 있으면 되죠. 돼요? 그리고 다시 또 어떤 수의 제곱볼이 되는 거죠. 이해가? 그쵸. 그럼 A가 될수 있는 첫 번째 수는 3 곱하기 1의 제곱일 것 같아요. 혹은 3 곱하기 2의 제곱이거나 3 곱하기 3의 제곱이거나. 그죠? 돼요? 3 곱하기 2의 제곱. 그쵸. 두 번째로 잡은 자연수 3 곱하기 2의 제곱 몇? 3 곱하기 2의 제곱. 정신 차려. 4야? 3 곱하기 2의 제곱이? 2의 제곱은 몇이야? 4 곱하기 몇 하래? 4 곱하기 뭐 하래? 3 하래. 그죠?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야. 약수의 성질까지. 약수가 뭔지 알죠? 예를 들어 잠깐만 12의 약수 좀 얘기해 볼래? 12, 옳지 3부터. 옳지 맞아? 어떻게 찾았냐면 어떤 수랑 곱해서 뭐가 되는 12가 되는 수들을 찾은 거야 그치? 오케이? 반대로 얘기하면 12의 약수들은 어떤 수의 약수는 그 수를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져요, 항상. 그치. 2로 나눠도, 그쵸. 나머지 없잖아, 그치. 3으로 나눠도 나머지 없거든. 4도 그렇고, 6도 그렇고, 12 다 그렇죠. 맞죠? 맞니? 자, 하나 더. 근데 이건 혹시 배웠나?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 네. 어떻게 구했어? 배웠네.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따로 안 써있네요. 무슨 지수를 나열했나? 아닌데. 봐봐. 잘 들어. 약수에 대해서 이제 물을 땐 반드시 소인수분해부터 할 거야. 오케이? 됐다. 어떤 n이라는 숫자가 있었어. 그 소인수분해 해봤더니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왔다는 거. 무슨 질문을 했던 뭐 이런 수가 나올 수 있죠. 2의 a승, 3의 b승, 뭐 5의 c승 이렇게 있었대. 그럼 이걸 보고 너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봐. 주머니 3개를 머릿속에 그리는 거. 2주머니가 있고, 3주머니가 있고, 5주머니가 있어. 2가 몇 개야? 2가 몇개 있어? 그치, a가 있지. 3이 몇개 있어? b가 있어. 5가 몇개 있어? 시계 있어, 그지? 맞아? 됐어요? 자, 그럼 봐봐. 여기에 몇 개, 그러니까 여기에 손을 넣고, 여기에 손을 넣고, 여기에 손을 넣을 거야. 그럼 이 중에 몇 개를 고르고, 이 중에 몇 개를 뽑고, 이 중에 몇 개를 뽑아서 그세 개를 곱하면 얘의 약수겠다, 그지? 그거 동의해요? 됐어? 그럼 여기서 뽑을 수 있는 가짓수는 0개부터 몇 개까지? L개까지. 여기 0개부터 B개까지 뽑을 수 있지. 0개부터 C개까지 뽑을 수 있죠. 그럼 여긴 A 플러스 1가지 경우일 수가 있죠. 여긴 B 플러스 1가지 돼요? C 플러스 1가지 돼요? 오케이. 약수의 개수는 이렇게 돼요. A 플러스 1 곱하기 B 플러스 1 곱하기 C 플러스 1. 오케이? 자, 지수에다가 몇씩? 1씩 더한 다음에 곱하면 된대. 이해가? 돼요? 산하 기억나지? 산하는 저것도 했었나? 약수의 총합이랑 총곱도 했었나? 저는 이거 오늘 토요일 부분은 선생님이 안 했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버전을 안 가르쳐 줬니?
자, 방금 거 이해 갔어? 하나? 네, 봅시다. 72를 어떤 자연수로 나눴더니 나눠 떨어진대. 그 말은 A는 72의 약수라는 거지. 맞아? 그럼 72의 약수가 몇개 있어라고 나 묻는 거지. 그럼 약수의 개수를 묻는 건데. 맞니? 약수의 개수를 구하려면 먼저 항상 손인수분해부터 하는 거야. 72 손인수분해 하면 2, 36. 또? 예, 또? 그리고 그럼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이지. 그럼 약수의 개수는 여기다가 1 더하고, 여기다가 1 더하고, 즉, 4 곱하기 3, 그치. 이렇게 구하는 거야. 쉽다, 그치? 그래. 자, 얘도 볼게요. FA는 A의 약수의 개수로 나타난다. 자, 첫 번째. 얘가 말하고 있는 게 뭐야? F36이 뭘 의미하는 거야? 36의 약수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야, 그치? 요게, 그치? 그 얘기니까. 36. 2, 18, 2, 19, 3에서 그러면은 36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지. 그럼 2 더하기 1 곱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3, 3, 9개죠. 됐어요? 아, 얘가 일단 뭐 였었구나. 9였구나. 그치? 한번 더. 일단 F50부터 볼까요? 50에 약수의 개수죠. 맞아요? 불러줘? 20. 5, 5. 그럼 2 곱하기 5의 제곱 맞아? 2에 없다는 게 1이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1 더하기 1 곱하기 2 더하기 1. 2, 3, 6까지. 맞아요? 그럼 다시 한 번. F6이 되죠. 6의 약수의 개수야. 6은 2 곱하기 3이잖아. 1 더하기 1, 1 더하기 1, 맞아? 2, 2, 4개죠. 맞아? 아, 네가 몇이었구나. 4였구나. 그래서 13이었구나. 이해가? 됐어? 할수 있겠어? 일단 개념은 여기까지.